예, 저는 지금 개미목 성장 연구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3월이죠. 개미목 훈련 센터가 개소됐는데 지금 제 앞에는 개미목 성장 연구원 대표이신 조성민 목사님 앞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개미목 훈련센터가 지난 3월 28일에 오픈을 했는데, 이 특별한 목적이 있나요, 목사님? 한국 교회가 네. 사실 선교 130년도 좀 지났는데 개척을 해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문 닫는다고 하는 1년에 문 닫는다고 하는 때가 3천여 개 된다고 그래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같이 조금이라도 섬겨서 구호하려고 시작한 운동이고, 또 전문적으로 훈련시키려고 이 센터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성장 연구원 또이 센터에서 하는 일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목사님. 여기는 훈련 센터죠. 센터니까 훈련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번 이제 세미나 때도 예수님 타임테이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처럼 이제 하는 훈련을 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전도해서 양육하는 제자 삼는 거 이걸 집중적으로 이런 실습 위주입니다. 실습이죠. 이론보다는 실습이죠.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그 훈련센터 성장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다. 목표라고 할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훈련 받는 이제 목사님들 3년 안에 100명, 200명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역사회의 어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어른 성도 돼야 그래 지역사회를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제 이 센터를 이제 설립하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비전 참대교회 훈련 센터이기도 하지만 비전 참대교회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회자 따로 있나요? 여기는 담임 목사를 여기 세운다. 여기는 담임 목사를 훈련시키는 개척할 담임 목사를 훈련시키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부교역자 훈련이 아니라 파송 모델. 앞으로 개척을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년 동안 담임 목사 개척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가는지 그래서 1차 미션이 12 가정을 제자 전도해서 제자 삼는 이 과정을 여기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제 전도부터 시작해서 애를 낳아서 제자 삼는 이런 과정을 실제로 12명. 자기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단독으로 맡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올해 이 교회를 통해서는 최소 12개 교회 이상을 비전이 뭐냐면 예수님 12명 제자 삼았는데 교회도 교회가 제자 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12개 교회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는 12개 교회 이상을 개척해 내는 그 비전을 담고 있어요. 지난 3월 28일 개소식하고 일기 그때는 몇 분이 참여를 했나요? 그때도 원래 12명 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4명 정도가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월이 흘렀잖아요, 목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분들을 지난주 일기를 마치면서 조직을 했어요. 일기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그게 이제 그 이번에 2기 팀들을
일기 2분도 섬깁니다. 아, 1분. 예, 그래서 자기들이 예. 예, 조교 역할도 하는 거예요. 예. 또 이 밥도 혀라고 쌀도 두 가마니 예. 가져와서. 그러면 지금 그 일기 목회자들이 다 지금 자기 교회 섬기는 교회 다 있죠? 아, 예, 이분들은 자기 예. 교회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예. 개척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예. 여러 분 계세요. 예. 그럼 이기는? 이기는 지금 예. 어떻게 구성되냐면 또 예. 개척하고 있는 분들. 예. 이번에 어떤 분들이 참여했냐면 신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아, 신학생들이. 신학생. 지금 이번에 몇 명 참여했나요? 이번에 12팀. 근데 지금 실제 하고 있는 분이 네. 지금 카톡에 초대되는 분이 24명인가? 네. 24명이지. 24명인데 그럼 신학생은 몇 명? 신학생이 4명. 4명? 네.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지교회 하고 있고. 네. 네. 지금 이 개미목을 설립한 지가 잠깐만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